이제 세 번째 범주가 뭡니까? 보리분의 길라잡이죠. 예, 그래서 보리분의 길라잡이는 전체 구성요소를 다 합치면 37개입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고요. 이것은 몇 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까? 7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 범주가 뭡니까? 사정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제가 이 불광사 와서 이 말 몇 번 했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12년 동안, 12년, 13년 동안 몇 번 했겠어. 거짓말 하나도 안 1000번은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확히는 37 보리분법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말 그대로 보리분법은 뭡니까? 보리는 계단이죠? 분은 편에 있는 것. 자, 그럼 뭡니까?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이거라! 그죠? 그렇게 뭡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그죠? 깨달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그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된다? 깨닫고 나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겠죠? 그것이 37 보리분법입니다. 됐죠? 일곱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조, 혹은 오래, 철학적 팔중도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 쭉 되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33쪽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133쪽 중간에 보면요.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이고 참으로 나의 마음은 침착이 없어서 좀 해탈하기를, 깨닫기를 하고, 나는 소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침착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이기 때문인가? 그죠? 강무기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맞죠? 제가 늘, 이것도 수백 번 이야기한 거죠. 그죠? 네? 저 비구들이여, 그죠? 자,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강무기는, 강무기가, 나는, 그죠? 궁극적 깨달음을 실현하려 하지만은, 강무기는 결코, 그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왜? 강무기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맞죠? 그죠? 제가 불안데 여기 딱 정확하게 이거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그럼 뭐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바로 이 37 보리분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경에 다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밑에 설명을 해놨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3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1. 자, 이러한 주석성 문헌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기서 보리는 사성제를 깨달은 도를 얻은 승자, 즉 예루자부터 아란자까지의 지혜나 바른 견해를 뜻하고 보리문법, 즉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들의 편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도와주고 장하는 37가지 법을 말한다. 이처럼 주석성 문헌들은 모두 이 37 보리분법을 깨달음을 얻은 승자들이 부족하는 출세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석성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리분법이라는 주제어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니까 깨달아야 깨달음이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 이제 무엇이 함께 하느냐, 그 깨달음을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실현한 승자들이, 그죠? 갖추는 법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용어로 하면 출세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출세관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7 보리분법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맞죠? 동의하시죠? 제가 이때쯤 돼서 반드시 여쭤보는 게 있죠? 깨달은 분이 있습니까? 깨달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리에서, 아,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확 열고 나가겠습니까? 탁! 요래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깨달은, 그래서 못 깨달은 우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못 깨달은 우리 기회는 뭡니까? 깨달았고 나서 뭐 그저 되는 거. 그렇죠, 그죠? 별로, 그죠? 뭐, 가슴이 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냐? 자, 니까야에서, 경장에서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죠? 우리 37 보리분법 이 일곱 가지 주제는 상자 니까야에서 각각 하나의 주제식으로 해서 여러, 많은 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들이 깨달음을, 아직 못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37 보리분법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실천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태니까의 모은 37 보리분법에 대한 가르침, 즉 뭡니까? S45부터 51까지입니다. 이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저속성 문헌에서는 어떤 하나의 수행 체계가 완성되고 성취된 경계를 완성된 경계라 부르고 완성을 위해서 닦아 나가는 단계를 예비 단계라 한다. 그리고 이 둘에 다 적용되는 가르침은 혼합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7보리문법은 혼합된 도라고 할 수 있다. 되죠, 그죠? 자, 혼합됐다는 말은 뭔가, 그 출세관, 즉, 깨달음을 실현한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아직 못 깨달은 우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혼합된 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위반과 제7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7보리문법들의 7가지 주제들이 하나하나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